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한테 티슈를 줘봤어요. 저는 제가 처음에 시나몬 받았을 때 일단 굉장히 신선했던 점이 그 미스터리한 단서를 통해서 아이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가장 신선했었는데 그 루시드 드림이라는 소재를 제가 설명해주는 캐릭터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부자연스럽거나 이해 못하는 그런 모습이 티가 날까봐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. 네,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기하는 모습을 제가 들여다보면 항상 어색하기에 예, 뭐 딱히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감독님께서 제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많이 주셨어서 그걸 토대로 예, 공부를 좀 했던 것 같고요. 영화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한테 티슈를 줘봤어요. 수업과 많이 예, 보고 또 이렇게 이입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더 뭉클했던 것 같아요. 결과적으로 감독님이 영화를 잘 만드셨다는 이야기겠죠. 네, 감사합니다.